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천수경 이제 시박 참회 중에 네 번째부터 이제 구업에 대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업으로 그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또 사음 중재 금일 참회까지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망어 중재 금일 참회고요. 망어 하면 이제 거짓말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저기 혹시 보살님 상단은 떡은 내리되 과일은 좀 놔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따가 오후에 뭐좀 다른 일이 있어서 차리는데 상단만 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남의 놀림을 받는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바른 말, 그 정어를 하고 또한 이제 그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조금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 어록 등을 배우고 선설하면서 진실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망어 중재를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법구경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 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 말로써 구업을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불길 같아서 내 몸을 태우고 상대방도 불태우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몸을 찌르는 칼처럼 자기 자신을 도끼로 찍게 하고 상대방을 아주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에서도 가끔 이제 묵언 수행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말은 하여간 그 적은 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언제나 헛말들이 항상 나오게 되고 말을 어딘가에서 많이 하고 나면 괜히 이게 돌아오는 길이 찜찜하잖아요. 뭔가 내가 괜한 말을 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특히나 뭐 거짓말을 하든지 혹은 남을 험담을 하든지 아상이 개입되는 말들 아상이 개입된 말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자랑하는 말 혹은 아상을 나라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 또는 욕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내가 높아진다라는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뭐 말로서 하는 그업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화는 입으로부터 나와서 천황 만 죄가 되어서 도로 제 몸을 얽어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상대방을 이렇게 험담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오히려 얽어매기가 쉽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말들은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 좋고, 이게 좀 침묵하는 것이 좋고, 할까 말까 싶은 말은 딱안 하면은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할까 말까 싶은 건 무조건 안 하는 게 좋고, 반드시 해야 한다 싶은 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할까 말까 싶은 말들은 항상 보면은 안 하면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망어의 죄는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고,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업보를 받는다. 첫째, 다분히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되는 과보를 받고, 둘째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또, 망언은 그 이제 지지론이라는 곳에, 망언은 너의 진실한 존재를 끊음이니, 성인을 속이고 현인을 속여서 하늘도 용납치 아니한다. 발설지옥에 망어를 하게 되면 혓바닥을 이제 발설지옥을 간다 그랬는데 혓바닥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거기를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진 혓바닥을 길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피는 거예요. 아주 길게 우리 법당만큼 더 크게 혓바닥을 쭉 늘려가지고 막 찔찔 핀 다음에 그 위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소가 쟁이질 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소가 칼을 뒤로 이렇게 딱 하고서 왔다 갔다 혓바닥을 이렇게 칼로 찢는 거죠. 면도칼로 혓바닥을 이렇게 계속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발설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발설지옥을 가거나 발설지옥을 가서 구업의 업이 끝난다 할지라도 다시 인간계로 환생을 못하고 까치나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륭을 알리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방편은 그야말로 구업이라는 것,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말로써 상처 주는 이런 말이 얼마나 정말 큰 과보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굳이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신다면은 말로써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큰 상처를 뭐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의 습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보통 가족들끼리 내지는 자식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뭐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말의 습관들도 보면 굳이 내가 뭐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말들보다는 그야말로 그 아이들은 이제 아직 뭐랄까 이렇게 여물지를 않다 보니까 그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제 나라는 상, 나라는 아상 이거를 내세울 줄만 알지 이게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그 인격 형성이 아직은 좀덜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 틀린 것도 분명히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엄마가 맞은 게 분명하죠.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지가 틀린 말을 하면서도 자꾸 고집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엄마한테 대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틀렸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막 혼을 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되면 이게 이제 저는 군에 있다 보니까 장병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부모님과 자식 간에 아주 건널 수 없는 긴 강처럼 어떤 넓은 어떤 그 것이 있어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그 갭을 가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릴 때부터 아예 그큰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죠. 그렇게 이제 막 혼을 내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힘으로 완벽하게 누르는 거죠. 힘으로 누르다 보니까 아, 내가 엄마한테 대꾸를 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부터는 오케이, 깨갱 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예의하고 뒤에서는 이제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속마음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닫혀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뭐랄까 여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확 닫히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이런다는 것이죠. 엄마는 한창 때 정말 내가 힘들고 밖에서 힘들어서 공부하느라 힘들게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나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너무 힘들어 어떡하니 정말 이렇게 참 쉬엄쉬엄 해라 참 고생이 많다 참 이렇게 좀 아껴주는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숙제는 했니 하고 물어보면 또 모르겠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따뜻한 말은 제끼고 이제 숙제를 왜안 하냐 왜 게임만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엄마랑 싸우게 된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또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한참 아이들이 클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 때문에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맡겨만 놓고 아이들과 이렇게 개인적인 애들이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안 여는 이유가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엄마 아빠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애들은 자기네들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만의 관심사.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재미나게 얘기를 하면 아빠 엄마는 그게 별 재미가 없단 말이죠. 아빠 엄마는 내가 관심 있는 거, 너 공부는 잘했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재밌게 해도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 있는 얘기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막 재미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만 돼도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말이 통하니까 재밌는데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번쯤 막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이러면서 마음이 막더 닦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병들이. 혹은 이제 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같이 못 놀아주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애들 이제 대학교 넘어가고 나이가 좀더 들고 나서 야, 옛날에 내가 못 놀아준 게 그제서 이제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고 나서 이제 괜히 옆에 가서 말도 걸려고 하고 요즘 뭐 하냐고도 물어보고 하면 그때 가서는 자식들이 뜬금없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웬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한테 친하려고 이러지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닦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더라도 그때 가서라도 다시 뭔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다가가면 안 됩니다. 저 아이가 원하는 게 뭐지? 저 아이가 관심사가 뭐지? 저 아이가 지금 진짜 뭔가 관심 가지고 궁금해하고 이런 게 뭘까? 우리가 관심 없지만 저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관심 있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그 젊은 보살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당신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다는 얘기를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재밌게 막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막 되게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처음으로 막 그렇게 이상하면서도 야, 막 이제 한번 뭐 데리고 와도 좋고 아니면 또 용돈도 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했더니 막더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랑 있었던 얘기를 시시콜콜 하나하나 막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어떤 어머니들은 이게 지금 젊은 놈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미쳤나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더욱더 숨기게 되고 오히려 더 그것을 감추게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의 시작, 관계의 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습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말하는 하나하나의 습관, 말에 화를 실어서 얘기를 하고 짜증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 그러면 아이들의 습관이 똑같이 배워요. 정말 아이들은 그대로 거울입니다. 거울. 불교에서 마음거울이라고 하듯이 마음거울이라는 본성의 바탕과 아이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심지어는 생각의 파동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닮아가요. 근데 부모님들은 처음엔 잘 몰라요. 그걸. 내 모습을 스캔해서 얘가 이 짓을 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조금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하면 이것이 어디 아빠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말을 하냐고 혼을 낼줄 아는데 그게 나에게서 나온 말의 습관이 그대로 아이는 스캔하듯이 이렇게 투영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하는데 너는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마음이 닫히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들한테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이런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 욕하지 마라. 말을 예쁘게 해라. 짜증 좀 내지 마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 가지고는 교육이 어지간해서는 잘안 돼요. 그냥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예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자상하게 말하고 정말 누가 들어도 아이가 들었을 때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한 10년 쌓였던 말 한마디를 10년 쌓였던 그 아주 막 원한심을 한 번에 녹여버립니다. 5년, 10년 쌓인 원한을 한 번에 녹여버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가족들은 더욱더 그렇죠. 오랫동안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한마디 정말 사과를 하고 했을 때그 모든 것이 정말 다 사라져 버리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뭔가 마음이 닦였더라도 정말 따뜻한 말로 한마디 이렇게 정말 했을 때그 모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내려놔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우리 업에서 구업을 네 개나 신업도 세 개, 의업도 세 개를 얘기하는데 구업을 네 개씩이나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망어의 죄가 이렇게 두텁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고 하는 이유도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업 중에 가장 뭐랄까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이 바로 말의 습관, 구업입니다. 구업. 그래서 이 망어 중재 금일 참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옛날에 비바시불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이 산속에 많은 스님들이 함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라한과를 증득한 스님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사뿐사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스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스님은 걷는 모습이 꼭 원숭이처럼 저렇게 걷는구나 하면서 약간 비아냥대듯이 원숭이처럼 저렇게 다니네 이렇게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 것으로 500세 동안 줄곧 원숭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가를 받았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특히나 어떤 뭐랄까 그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혹은 그 스승 이런 분들에 대한 말은 더욱더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게 있습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양설 중재 금일 참회하는 부분인데요. 양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간질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을 해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이간질을 하는 말, 그것을 이제 양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저기 금강의 우리 임원분들은 나가셔서 공양 먼저 하시고 회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말을 많이 하면 절친한 친구나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불양설하고 적극적으로는 허망하지 않은 말, 참된 말, 진언이라고 하는 진어를 참된 말을 하고 주변을 화합시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나 모든 것을 하나로 회통시키고 하나로 화합시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간질을 많이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친구를 배신하고 막 싸우게 하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화합을 깨뜨리고 또 헐뜯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남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가는 곳마다 남들이 나한테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자꾸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과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이 말 자체가 화합하는 말을 많이 하고 서로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말의 습관을 항상 길들이고 서로를 잘 이간질시키는 이간질하는 말이 내가 앙심을 품고 딱 이간질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이게 말의 습관을 이제 이게 여기도 이제 자아라는 나가 개입되거든요. 내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사실은 그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한 거라서 사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미루고 미루다 보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은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 잘못이구나. 그럼 이쪽 가서는 이 사람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서로 이간질을 대놓고 시키지 않았어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참 신기한 것이 이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느낀 것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여기에서 중간 역할을 만약에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밑에나 혹은 옆에나 어딘가에 전달을 할 때 이분은 이 얘기를 했지만 이걸 그대로 전하면 밑에 사람들이나 딴 사람들이 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뻔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럴 때 이제 방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막 격앙되어서 화가 나서 말을 했어도 그게 명분으로서는 옳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들을 좀 그 말을 그대로 내렸을 때 밑에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윗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그런 그 조직이 깨지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밑에 사람들은 되게 위에 분에 대해서 막 신뢰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심이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는 이걸 화합을 시키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말을 유하게 바꾸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분도 참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정말 화합시키는 말과 이간시키는 말이 얼마나 크구나. 이간질을 시키지 않더라도 화합시키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여러 번 느낀 것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한참 고민을 한 거예요. 며칠을. 이 얘기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고 정말 명분 있게 이걸 전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좀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고 피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어찌 보면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냥꾼이 와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토끼 어디 갔느냐 물어보면 나는 못 봤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토끼를 살려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정말 깜짝 놀란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 되게 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걸 부드럽게만 전달했을 뿐인데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더욱더 존경하면서 더욱더 그래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이럴 때 힘들 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의쌰으쌰하면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뭐 고지고대로 전달하거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전하거나 이랬을 때와 어떻게 되었든 이걸 화합시키는 말 우리가 하나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정말 조직에서도 크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합시키는 말을 시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서 삼보 중에 승가라는 것은 스님들만을 승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승을 승가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스님들이 독살이 하는 혼자 절에 혼자밖에 없는 스님들은 독살이 중 이래가지고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가는 언제나 몇 사람이 대중이 모여 있어야 승가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절에서도 스님이 혼자 그 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스님이 혼자 있는 절보다 스님이 한 세 분, 네 분, 다섯 분 계셔서 대중 스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만큼 신도님들도 보기에 더 좋고 또 뭔가 이렇게 더 어떤 법으로서의 승가 공동체로서의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님들이 모여서 모인 많은 스님들이 화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승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에서 승가가 화합을 하면 소도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방의 스님들이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조실 스님이 스님들에게 모여서 야 우리 스님들이 정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오늘 절에서 소 한 마리 잡아서 소고기 좀 해줘야 되겠다 어떠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내고 싶은데 물론 부처님 계율은 어긋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중 공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종 스님들의 의견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공양에 붙이는 거예요. 대중공사에 붙이는 겁니다. 대중 스님들 모여가지고 대중공사를 열어서 큰 스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화합을 하면 그럼 오케이 하면 그냥 소를 잡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승가가 화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승가가 화합하는 것은 왜냐하면 본래 선, 본래 악이라는 게 있습니까? 본래 정해진 선, 정해진 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악이다?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탁발해서 주는 대로 먹는 거였어요. 고기를 주면 고기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걸 그냥 그대로 먹는 게 법이었죠. 저 연사 스님도 우리 절에 상자 스님들 한 8, 9명이 같이 살았는데 한 1년에 한 번쯤, 뭐 가끔 한 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한 번씩 사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연사 스님이 이렇게 사줄 때는 맛있게 먹으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사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승가라는 것은 무엇의 승가라고 하느냐? 화합하는 것의 승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 용어가 있는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죄,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또 스승님을 죽인 죄, 그 다음에 하나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입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승가거든요. 화합 승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승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승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데 절에서 자꾸 승가의 화합을 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절에서는 그것을 되게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승가에서, 스님들이 모여있는 그 승가에서 화합을 자꾸 깨고 자꾸 이간질을 시켜서 화합을 깨뜨리는 스님들에게는 아주 큰그 벌을,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 엄벌이 뭐였냐면 모든 스님들에게, 그 스님에게 언제까지, 100일 동안, 예를 들면 100일 동안 묵빈 대처해라, 이런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그 스님에게 묵빈 대처, 침묵으로, 그 스님이 말을 걸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그 스님과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스님이 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냥 묵빈 대처하는, 그 스님에게는. 그게 절제반에서 가장 큰 부처님이 내린, 스님들에게 내린 어떤 그 벌이었어요, 벌.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릴 만큼 화합을 깨뜨리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엄벌로 처했습니다, 승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히 조금 잘못한 것은 감싸안아줄 줄도 알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그 내막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뭔가 결정을 내린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결정을 내는지 모든 걸다알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겉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겠지 하고 어지간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믿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죠. 물론 잘못된 건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것도 그냥 보이는 대로 다 그러는 것보다 될수 있으면, 아, 화합승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절집안에서도 이렇게 다수결 같은 것들을 대중공사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대중공사를 열어서 다수결에서 딱 밀려버리면 조지혜 스님이 얘기하는 것도 끝입니다. 저희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원강사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다수결로 아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 절대 제가 주지니까 무조건 고집하겠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한 표씩, 한 표씩. 그래서 할지 말지를 거기서 다 같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불사하는 거,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 임원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승가이고, 승가에서 그렇게 화합한 것은 또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화합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족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화합하는 말, 그 말이 중요하다. 다음은 악구중주의 금일참회라고 해서, 악구라는 말 자체가 아주 그 거친 말, 욕설, 뭐 이런 말을 얘기하고요. 다음 생에 악구를 많이 한 사람은 추한 음성을 가지게 된다. 목소리가, 제가 악구를 많이 했나? 이렇게 목에 이렇게 자꾸 염불할 때마다 목이 힘들어요. 소극적으로는 악구하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말, 애여. 사랑해주는 말, 애여, 감싸주는 말.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들어도, 야,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저는 사실, 우리, 참, 저는 이게 이 원강사에 와서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랄까, 이렇게 가장 많은 이렇게 그 신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게 물론 이제 여기는 제가 다녔던 절 중에 가장 신도님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분한 분에게 정말 말씀은 다못 드려도 오늘 이렇게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이 한번 아파서 막 힘들게 이렇게 막 염불을 하고 내려갈 때는 뭐 주로 항상 그런 것 같은데, 보살님들이, 노보살님도 그러시고 젊은 보살님들도 그러시고 다들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라도, 아니 좀저 듣기 싫어 죽겠네, 그참목목좀 관리 좀 잘하라고 얘기 안 하시고 되게 걱정을 해주시고 막 내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막뭐 조금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조금만 그날 목소리 힘이 없는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막 걱정해 주신다고 막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 제또제 얼굴이 원래 제가 원래 얼굴 자체가 누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늘 왜 이래 요즘에 얼굴이 안 좋냐고 하는데 또 점심 때 보는 사람은 또 갑자기 요즘에 얼굴 보기 좋아졌다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꿔들어요. 이게 낯이 제가 뭐 희한한가 봐요. 그런데 제 얼굴빛을 보고 어느 날은 우리 법사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데 뭐 약이라도 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이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걱정해 주시고 너무너무 걱정해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접해도 듣고 또 직접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도 참 이게 너무 참 보살님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야 이래서 제가 있으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야 이렇게 일반 스님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신도님들께서 정말 그렇게 그 마음 써주는 것 자체가 말 한마디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 하나 그냥 해주시는 자체가 참 그렇게 감동스럽다, 참 고맙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도님들께서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되게 큰 저도 되게 큰 이렇게 이 사랑의 말 자체가 사람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부대 어느 부대에 있을 때 그때 뭔가 자꾸 되게 안 풀려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좀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법당에 나오는 장병이었냐 보죠. 이등병 한 친구가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걸어오다가 너를 보더니 막 반가워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보고는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법당에 열심히 나가는 뭐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뭐 그때는 그 우리 이렇게 부대 구호가요 충성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뒤에 사랑합니다 붙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환히 웃으면서 충성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사랑합니다 말이 얼마나 애교 섞인 말로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두 마디 이렇게 저한테 참뭐 법당 가니까 좋다 뭐 이러고 법사님께서 얼굴을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러고 이제 쓱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 뭔가 마음속에 막 풀리지 않고 뭔가 좀 힘든 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 얼굴만 봤는데 그냥 다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이렇게 이등병 친구의 혹은 어린이 법회 하는 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아이의 한마디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뭔가 막 정말 저뭐뭐 영향력 있고 뭔가 뭐 훌륭하시고 어떤 스승님이나 이런 분이 이렇게 해주는 말이 꼭 아니더라도 누구나라도 그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엊그제 나란다 축제 동국대 갔더니 우리 장병들이 그 도전 골든벨을 범정을 올려라 대회 나갔거든요. 한 1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2명은 장학기질 나가고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한 200명, 150명 되는 친구들 중에 한 20등까지는 그래도 올라갔어요. 한 두세 명이 올라가서 한 문제만 더 풀면 이게 저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게 거기서 떨어졌는데 거기서 만난 또 어떤 분들도 그 어디서 이렇게 그제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법문을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막뭐 어떠어떠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어제 또 우리 법사님이 한 분이 어떻게 또 아프시다가 이제 열반하시게 되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것도 옆에 있던 옆집에 있는 상주분이 또 법사님 아니시냐 이러면서 이렇게 법문을 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정말 뭐랄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다른 그 말보다도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한마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많은 복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삿대고 악하고 이렇게 하는 말과 정말 따뜻하고 뭔가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업에서 마지막으로 기여중재금일 참회라고 해서 꾸며내는 말, 기여라는 게 이제 꾸며내는 말,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말이죠. 이렇게 꾸며내는 말을 많이 하면 신용이 없어지고
그래서 적극적인 말, 실다운 말, 참된 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꾸며내는 말은 자기를 자꾸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잘난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없는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이제 거짓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뭔가 이제 많은 것을 꾸며내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기여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을 거짓되게 하다 보니까 삶 자체도 거짓되게 되고 그 사람이 좀 이제 거짓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그 거짓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또 다른 그 거짓을 얘기하고 또 다른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뭐 직업 같은 것도 보면은 그뭐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거 가끔 오잖아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여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막 광고를 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냥 막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막 전화를 해서 뭐 어디 땅을 사면은 뭐 몇배가 된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게다 이제 기여죠. 제가 그런 전화가 막 보이스피싱 이런 거올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그걸 또 냉정하게 이거를요.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욕을 하면 끊는 유형, 화를 내면 끊는 유형, 아니면 그냥 확 끊어버리는 유형,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 유형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이게 구업이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맺는 구업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런 사람한테도 아무리 보이스피싱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아이고 제가 지금 바빠서 지금 회의 이제 지금 막 들어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때로는 그럽니다. 때로는 이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끝까지 막 끝까지 이제 해요. 어떨 때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저는 뭐 보험을 안 해도 되고 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저는 땅 같은 데 관심 없고 땅안 사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본인이 막 그럼 자꾸 끊으려니까 화를 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땅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사야 되지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 그러길래 제가 이제 수법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딱 전화가 왔길래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이 없는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백수라서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다. 백수예요 한마디 나오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대요. 백수예요 한마디 나오자마자 바로 끊더라고요 저쪽에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한마디 그쪽에서 바로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 한마디도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구업이 법계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 걸 겁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정말 엄청난 감정 노동에 시달린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은 친절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들이 온갖 욕설을 뭘안 좋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하게 욕을 하겠죠. 온갖 욕설을 퍼부어서 정말 이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가뭄에 콩 나듯이 며칠에 한 번씩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한번 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전화를 받고 나면 정말 며칠씩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말 한마디를 정말 우리 불자분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해주고 이러는 것이 상대방을 되게 감동시키죠.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초임 때 저기 강원도, 아니 강원도란다. 저기 파주에서 이제 영내법당에서 혼자 영내법당에 이렇게 계속 몇날 며칠 이렇게 있는데 누구랑 대화할 일들도 별로 없고 뭐 사적으로 얘기할 일들도 별로 없고 장병들 만나 교육하고 법당에 늘 있고 하니까 되게 심심하고 적적한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주 친절한 여자분이 친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친절한지 친절한 목소리로 정말 막 나긋나긋하고 막 녹는 목소리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일수록 영어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 요즘은 미래에 영어를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스님이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해도 그게 아니라고.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할줄 알아야 스님들도 나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포교를 하고 뭐 아주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영어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영어 교재를 샀습니다. 아, 나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공부하다 말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정말 많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아이고,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렇게 뭔가 정말 우리가 말을 따뜻하게 하고 하면 정말 그안할 사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누님이 이제 은행에 있는데, 이제 전국 은행 이렇게 뭐 이렇게 창구에 계시는 뭐 이런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그 전에 지금도 뭐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항상 전국 1등, 2등을 거의 매년 놓치지 않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누나는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잘하느냐? 이게 또 타고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씩 누님 있는 은행을 이렇게 지나가 다닐 때 이렇게 몰래 한 번씩 가보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궁금해서 저 뒤에서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누님이 평소에 성격이 아주 그냥 딱 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식들 가르치는 거 보면 아주 강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저 고객들한테 하는 걸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거기. 그렇게 친절하고 우리 누나가 아닌 전혀 이상한 여자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친절할 수 없는, 야, 저렇게 얘기하면 나부터도 하고 싶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딴건 진짜 하나도 없다. 내가 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당신 생각에는 나는 하여간 엄청 따뜻하게 하고, 특히나 따뜻하게 할때 주안점을 두는 것이 그분이 필요한 따뜻함을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분에게는 그 힘든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따뜻하게 드리고, 또 뭔가 자식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자식 욕하는 걸다 들어주면서 따뜻하게 그분이 아픈 거, 힘든 마음을 다 받아주면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마워서라도 하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혀 안 들어줘도 됩니다, 이 말을 꼭 한대요, 항상. 근데 그 말을 하면 오히려 이 사기치는 사람 안 같아가지고 더 들어주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서도 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정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면 그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보니까 말의 습관, 정말 따뜻함의 습관, 또 나를 위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고 네, 그렇게 하여간 그런 어떤 말의 습관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